예, 곽상동원입니다. 어제 평안위에서 김학의 차관 수사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황교안 대표가 장관 시절이고 제가 민정수석할 때 일이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차관을 고위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이제 합니다. 이 인사검증할 때 당시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무슨 중요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내용을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들은 얘기는 공식적인 수사하고 있는 게 없다 하는 이런 공식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되고 나서 곧바로 경찰에서 성접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실이 유출이 되면서 뭐 언론에 크게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고 본인이 혐의 사실을 그 당시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해서 특감반에서 관련 내용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중에 김학의 차관이 사직했고 이제 수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가려질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직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의혹들이 막 진행이 되고 나옵니다만, 어제 그저께 경찰 수사 책임자가 언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직접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뭐 저도 뭐 외압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수사 중일 때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인데 저희들이 뭐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저는 8월 초에 이제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JTBC하고 KBS 기자한테 이렇게 내용을 다 알려줬습니다만 그냥 뭐 무슨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지금 나가고 어제 행안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다혜에 대해서 물으니까 저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거다고 뭐 이렇게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응분의 조치가 검찰에 이제 고발하는 거 그게 응분의 조치였는가 본데 그 응분의 조치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 의혹을 보도하니까 이게 이제 아마 뭐 무슨 문제가 제기하면 얘기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친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산하자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정부 질문 때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민족수탈기구였던 동략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해서 부를 축적한 김지태 그때 10대 재벌 반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부를 이런 방식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족들이 87년도에 국가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인으로 나섰습니다. 친일파 유족들의 재산을 환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송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나섰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부 성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117억인가 하는 돈을, 유족들에게 환수받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고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송에서 국가가 졌죠. 상속세 부과 취소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와서, 그래서 유족들이 상당한 도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이런 한국에서 10대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10대 재벌 반열에 들어간 김지태 씨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직 중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시민사회 소통 수석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을 친일파에서 빼줍니다. 누가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상속세 부과 소송, 취소 소송은
이 소송은 나중에 2002년도, 2003년도 무렵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유족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겨서 유족들 간에 싸웁니다. 유족들이 싸우면서 상속세 부과치 소송 당시에 제출한 서류들이 허위 서류고 그 유족들 중에 일부가 위증을 했다는 게 2002년, 3년 무렵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 공소시효가 살아 있으면 소송 사기로 조사해야 될,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친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친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지금 이낙연 총리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이 정부가 친일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친일파 관련한 얘기로 지금 이제 그뭐 이런 친일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 당시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만 지금도 뭐딸 문제도 대답이 없고 이 친일 문제도 대답은 없고 청산하자고 합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청산하죠? 민주당 내 친일파 자손들도 파악해야 돼요. 홍영표 대표. 그거 이장호 의원 좀 해주시죠. 자,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